반갑습니다. 아니 김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우리 유튜브를 시청해주시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저희를 사랑해주신 또 우리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저희를 아시는 모든 분들, 저희 팬미팅 정말 와주신 거 감사드리고, 공연장에서도 항상 저희가 하는 말이랑 그 카페에 제가 가끔씩 글을 쓰는 말이랑 여러분들 감사드리는 마음, 진심인 것만 그 마음 좀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팀장님, 항상 이렇게 공연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시청해주시는 분들 이렇게 항상 저희한테 응원의 댓글 같은 거 이렇게 해주시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은 항상 감사해요. 또 한 분 한 분은 모르지만 저희를 또 여러분들은 저희를 다 알고 기억해주시고 항상 시청해주시고 좋은 댓글 남겨주시고 응원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공연장에 항상 날이 추우나 더우나 계속 오셔가지고 이렇게 그 자리 뜨지 않고 저희 공연 계속 봐주시고 앞에서 박수 쳐주시고 계속 해주시는 팬분들 너무너무 항상 감사드려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뭐 제 개인의 항상 얘기지만 저희 식구들한테 항상 하는 거죠. 유튜브 찍어주시는 감독님들 이렇게 저희보다 너무 더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추울 때나 더울 때나 항상 저희보다, 저희는 그래도 이렇게 짬 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 감독님들은 이렇게 들으면 항상 감무실로 저희 거 하나하나 놓치시라 감무실로 이렇게 기다리고 계속 지켜주고 찍는 항상 저희한테는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도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요. 항상 저희 마음은 그런 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고생하시는 감독님들을 위해서 시청해주시는 분들 좋아요도 많이 올려주시고 저희 공연 많이 봐주심으로써 감독님들한테 힘주시고 저희한테 소개해주시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항상 열심히 하는 작은 거인 인정이가 되겠습니다. 네, 악플도 괜찮습니다. 악플도 관심이에요. 저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전부가 아닌 거 아시죠? 돈이 전부가 아니고 진짜 많은 분들이 응원하는 게 훨씬 힘이 납니다.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런 것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앉아주시면 그게 가장 힘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앞으로도 찾아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고 볼 때마다 마음 아프고 우리 딸내미들 볼 때마다 앞이 눈물 나와서 말을 잘 못할 정도요. 그리고 우리 딸내미들 우리 작은 거요 팬 여러분들 회원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뭐라고 말씀 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시고 집에도 막 그냥 택배로 선물 보내주시고 그런 거 뭐 말은 못하고 표현을 할 수가 없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팬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사위들이 그리고 고생을 많이 해요. 우리 윤정이 아니 참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고맙고 예, 대견하다.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너무너무 고맙고 참 영원히 살았으면 우리 대리하고 잘 살았으면 좋은 마음 항상 끝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오늘 내가 느낀 거는 처음 참 몇 달 만에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봤지만 먹고 사는 게 뭔지 우리 별이 천진난만한 애를 데리고 참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게 할아버지로서 아빠로서 장인으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 내 가슴 깊이 기절을 보여. 가슴이 굉장히 아프다.
환희는 사위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우리 둘이는 그냥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아들, 예. 자식까지 사위도 자식이지만 너무너무 고마워요. 환희야, 윤정아, 엄마 아버지가 진심으로 사랑한다. 팬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자기가 있는 예술단 아빠로서 그렇습니다만 전국에서 이렇게 물질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팬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이 은혜 안 잊겠습니다. 감사합니다.